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처음으로 권력기관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죠. 산헤드린 공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다 나라의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그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전국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위세가 당당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70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서슬퍼롭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신문을 받는 제목이 재밌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두었다. 자, 오늘은 끝내고 내일 계속해서 신문하자. 그렇게 판단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설교를 잘못했다고 해서 붙잡아가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네. 반정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네. 그러면 설교 내용을 트집 잡아서 붙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해도 붙잡아 가둔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쭉 요약본으로 나와 있는데 절대로 트집 잡힐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도 않고 베드로가 행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처음으로 행했었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미문 앞에서 이제 구걸 하던 앉은뱅이를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한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몰려들면서 야,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초능력을 발휘하는가 하고 막 우러러보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한 것이 3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앉은뱅이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회개하고 죄 쓰심을 받으십시오. 이게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즉석에서 회개한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여자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습니까? 소동이 벌어진 줄 알고 그 성전의 책임자, 성전 경비대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일단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벌어진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데 신문하는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신문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할때 제일 먼저 거치는 것이 저 사람이 문제의 당사자인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정신문을 합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어디에 삽니까?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정신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행동, 뭐 무슨 사건을 일으켰으면 그것이 사실인지에 관한 사실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다 생략하고요. 다 생략하고 이제 그네들이 트집 잡는 것을 문제 제기합니다. 보통 사실 심리를 하게 되면 사도들이 그 안전뱅이의 병을 고쳐줬다는 그 사건이 사실이냐? 정말로 당신들이 그러한 일을 일으켰느냐? 눈속임을 한 게 아니냐? 사기친 것이 아니냐? 사실 심리부터 해야 될 텐데 전혀 그것을 확인하지를 않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은 좋은 일을 한 것이고 그냥 그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않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일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때 기적을 경험했었던 당사자 안진뱅이가 그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성문을 지나가다가 목격하곤 했는데 그 사람이 떡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관계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도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기에 괜히 그것을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더 불리해질 것 같아서 일체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트집 잡았느냐? 요즘 말로 하자면 무면허 치료 행위, 무면허 교습 행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왜 성전 안에서 허락도 없이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느냐?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일본의 야쿠자들이 쓰는 속어대로 하면 왜 내 나와바리에 들어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그렇게 트집을 잡는 겁니다. 7절에서는 그 내용을 조금 점잖게 순화시켜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누구 어떤 사람이 당신들한테 이러한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종교에서 그렇지만 종교에서 어떤 예식을 거행할 때 아무나 강단에 세우지를 않습니다. 이 강단이라는 것이 아주 대단한 교권을 상징하는 자리라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지금도 여자들은 강단에 올라서지 못하게 하고 안수받은 성직자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아무한테나 기도시키지도 않고 아무한테나 말씀 봉독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안수하고 기도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허용을 하다가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그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질서 세우기를 명목으로 삼아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신문관들의 질문을 받고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본문에 성령에 충만해서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도 기죽지를 않고요.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는데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우들은 대체로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아주 능란하게 말을 잘하는 듯 저와 비교해 보면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매주 설교를 하는데 말주변이 없다니요.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늘 말하는 것이 힘들고 설교할 때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꺼려하고 야 이건 내가 대인 공포증이나 기피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랬어요.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다고 형 아론을 대원자로 내어주셨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 그래서 저같이 말주변 없는 사람도 설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누구한테 신문을 받거나 기도를 하거나 누구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야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필요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대답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투가 너무나 당당하잖아요. 이게 신문 받는 사람의 말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해야 할 말이 너무나 많다는 식으로 폭포수처럼 말을 꺼내면서 그네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훈하듯이 말을 건넵니다. 그런 태도를 보고 신문가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놈이 감히. 누구 면전에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요즘 말로 하면 대법원이 대법관들만 모여있는 최고의 법정에서 감히 선엄이 누구라고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고요.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혼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하녀 앞에서 세 번씩이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겁이 많았고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으로 이끌어갔던 그 신문가들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고 당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신문관들이 아주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기가 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사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불그락 불그락 했을 겁니다. 이놈이 감히 누구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놈이 우리의 판결을 부인하잖아.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잖아. 지금 사법부에 도전하는 거야.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바로 그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밤새도록 신문하고 그리고 적당한 죄목을 걸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하고 죽여버린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재판제도는 삼심이죠. 그래서 억울하면 대법원까지 가지고 올라갑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제 아무리 억울해도 그걸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판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재심의 요건이 된다 하면 다시금 재심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형 확정 판결을 내고 끝내버렸지만 이 사건을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루셔서 여러분이 사형시킨 그분을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한 겁니까? 이런 내용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최고 법정에서는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 집행까지 끝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고 당신들의 판결은 원천무효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신문하는 신문관들을 오히려 신문하는 태도로 그들의 책임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추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사물의 시각을 바라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논리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뒤절을 보면 산헤드린 회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사도들이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면 세상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최고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신문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을 죽이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시편 말씀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고 여기에서 사도들이 인용하고 또 베드로서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적나라한 비유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습니다. 버린 돌 취급했습니다.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을 하고 빌라도 총독한테 보내고 헤로당 앞으로 끌고 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모욕과 조롱을 받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거기에서 내려와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고 나서도 그 만신창이가 된 시신을 그냥 무덤에다가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시신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그 최고 회의
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옆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외친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죽어간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버린 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삼으셨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내각을 교체해야 되는데 비서실장을 누구를 세울까? 총리부터 바꿔야 되는데 누구를 바꿀까? 뭐 많이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적당한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인사가 만사합니다.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배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요. 뭐 어느 조직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기만 하면 그 시스템이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의 지도자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사 능력이죠. 누가 어떤 능력에서 어떤 자리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만 제대로 배치를 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굴러가니까. 인사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뭐 조그만 찬양대를 조직하거나 중창단을 조직하더라도 정말로 심사숙고를 합니다. 아, 다 그 음색을 들어보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렇게 배치를 해야지 전혀 그런 거 저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배치를 하게 되면 엉망이 되게 마련입니다. 제대로 된 인재를 제대로 된 자리에 배치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역량을 극대화해서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고요. 그냥 내가 편하다고 해서 뭐 모든 자리에 할 것 없이 다 검사 출신만 기용한다. 그럼 이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전부 수사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최고 인사권자는 바로 그 자리에 모인 신문관들,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누가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고 누가 불필요한 사람인지 정밀하게 판단해서 기용하고 적당한 일꾼을 불러 세워야만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건축가들이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건축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 많으니까 일단 내가 어떤 모양의 집을 세우겠다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러면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건축을 하면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아마 이 시공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건축을 해본 사람들은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일이 다 자재상 조사다니면서 가격 비교하고 품질 비교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재를 골라낼 때 필요한 것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축 자재를 엄선해서 쓰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야만 하는데 그네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구약시대 예언자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팽한 거죠. 버려버린 겁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그렇게 애써서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제도 그 모든 시스템들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은 나라를 건설하는데 모퉁이 돌로 그네들이 버렸었던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삼으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아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들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머리돌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춧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신데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노라고 선포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을 의지합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의지합니까? 만몬의 이름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신문가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일본 평화기행을 준비하면서 저도 자꾸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평화기행이라고 하는 여행이 그다지 재미있는 여행은 아닙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어떤 관심과 취향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가 살펴보면 대부분 맛집 기행을 한다, 쇼핑 관광을 한다, 힐링 여행을 한다, 관광지를 찾아다니고 또 더러는 뭐 문화재를 탐방한다. 그런데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처녀가 유럽을 여행하다가 이태리의 나폴리를 들렀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나폴리 그렇게 멋있는 세계 3대 미항을 들렀다고? 한국 정말 멋있어?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럼 어디 가본 거야? 그 나폴리 축구팀 경기 보러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자애가 얼마나 또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면 나폴리 팀이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거기가 축구를 잘한다고 나폴리 축구팀의 팬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도 가더라고요. 여행을 할 때 정말 취향이 다양하고 젊은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흥미를 유발하고 뭐 자기의 그 재미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계획하는 평화기행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무덤 순례입니다. 무덤을 찾아다니는 여행. 실제로 다니다 보면 무덤이나 납골당이나 사람들이 집단 몰살 했었던 장소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막 어두운 침침한 그늘진 곳들만 다니는데 죽어도 사람이 죽어도 그냥 보통 죽는 게 아니라 탄광이 무너져서 죽고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고 강제노동 현장에서 맞아서 죽고 병들어 죽고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한순간에 8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목에 잘려서 죽고 바다에 수장돼서 죽고 그런 식으로 쓰레기처럼 죽어서 버려진 사람들의 죽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평화기행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죠. 그렇게 죽어서 버려진 시신을 어느 누가 하나도 수습하지 못하고 나중에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이 거두어들여서 무덤을 만드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여행,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 버려진 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진 돌들을 머리돌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진 돌로 팽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긴한 인재로 사용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면을 명료하게 목격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러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뛰는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부활신앙은 결코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바람과 기대를 담고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도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안전뱅이를 변화시킨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죽어가고 절망에 처하고 순교 현장에서 떠밀려섰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었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지금 여기서 겁쟁이의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켰고,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만이 참된 구원주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신문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그러한 증언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의 변화를 보고서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정말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해서 버린돌이 머릿돌이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움츠러든 사람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